영어 선생님이라면 영타 정도는 기본적으로 잘 해야죠. 보케블러리 복합 2의 10입니다. 뭐 어떤 거 시험지는 선생님한테 주세요, 일단. 제 시험지요? 예, 어떤 내용 배웠습니까? 저 아직 다못 찾는데. 알아요. 그래도 드릴까요? 예. 예. 어떤 내용 배웠습니까? 어디 있는지 묻고 위치 답하기. 묻고 답하기죠. 오케이. 네. 그래서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Where is the mouse? Where's the mouse? 오케이. Where is the mouse? 오케이. 그래서 the mouse 안만 길어봤자 It. 이시죠. 그러면 여기 읽어보세요. It is. 아, 그래요? Is it? Is it이시죠. Is it이니까 당연히 물음표. 물음표죠. 이것도 읽어보세요. It is. 얘는 당연히 마침표. 마침표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 be동사고요. be동사의 두 가지 뜻 이가 있다. 이다, 있다 중에서 여기서는 무슨 뜻? 오케이. it의 뜻은 그것은 있다라는 뜻인데, 예. 듣고 싶으니까 뭐 만들어 놨어요? 그것은 이제 Is it? 해놨어요. 이게 무슨 글자야? 이야? 이요 이를 이상하게 쓰네. 사람 있어요. 오, 잘했는데 하나 틀렸어요. 고쳐보세요. 자, 그렇게 물어봤더니 당연히 Is it? 해놨으니까 뭐하니, 데비나? 딴 사람들 뭐하든 시켰을 필요 없고요. 여기 Is it? 해놨으니까 대답하는 말에 뭐가 있겠어요? 예, 이제 지났으니까 Is 대답할. it이라고 물어봤으니까 대답하는 말에는 뭐가 있겠어요? 여기에 지금 Is it 했잖아. 에? 그러니까 대답하는 말에는 당연히 뭐가 있겠어? 이. It It is. is가 있겠지. Is it로 묻혔으니까 그것이 있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그것은 있다? 한 이제. 다음에 이 뒤에는 where에 대한 대답이 뒤에 붙어 있겠죠. 응. Okay. 그래서 It is on the sofa. It is on the sofa. It is on the sofa. It은 뭐 대신 왔어요? The mouse.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뭐였어요? The mouse is on the sofa인데 the mouse를 묻는 사람이 뭐라고 물어봤어요? Where is the mouse? 라고 고쳤어? 뭐를 고쳤어요? 이렇게 고쳤어? 아, K가 쓴 소리도 내나 봐. 이렇게 고치면 이제 아까는 틀린 거 하나인데 이제 두개 됐네요.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에 on의 뜻은 뭐예요? 엄마 위에 멍어 위에. 이거 무슨 씨라고 했더라? 앞제비 앞제비씨죠. 더 소파는 뜻이 뭐예요? 그 소파 더 소파니까 더 소파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뭘 고쳐왔니? 아, DISE로 고쳤어? 아, 그러면은 틀린 게세 개네? 자, 그래서 더 소파는 그 소파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무엇인데? On the sofa 하니까 뜻이 뭐로 바뀌었어요? 그 소파 위에. 오케이. 그러니까 무엇이란 질문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 어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뀔 수가 있고 그게 누구 덕이다? 언. 앞제비 씨 이. on 덕이다. 언. Okay, 또 생쥐 위치 물어봅니다. Where is the mouse? Where's the mouse? Where is the mouse? 했더니 대답이 It is on the floor. It is on the floor. It is on the floor. Floor의 뜻은 바닥. 바닥. 그리고 on the floor의 뜻은 바닥 위에. 바닥 위에. 그래서 이렇게 고쳤어? DICE로? 아니, 네, 이거 고치고 이렇게. 아, 이렇게 고쳤어? 네. 그러면 이제 다 합쳐서 틀린 게 3개 됐네요. 아, 2개 됐네요. 선생님, 예? 그러면 장판 위에도 on the floor예요? 장판 위에? 네. On the floor. 장판도 바닥이니까. On the floor paper 하든지 위치 묻습니다. Where is the mouse? Where's the mouse? Where is the mouse? 오케이. 근데 생쥐 마우스는 이름치죠? 네. 셀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두 마리 이상이면 뭐가 되죠? Yes를 붙였대요. 두 마리 이상이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니야. 눈치챘네. 이거 아니라 했지. 조심해야 되는 거라 했지. 두 마리 이상이면 뭐였더라? 어, 뭐였지? 어, 배웠는데. 아, 이렇게 고쳤어? 몽키. 네, 이렇게 했고. 뭐였지? 아닌데. 그러면 틀린 거 두 개 내야지. 마우스. 어? 이거 보세요. 네. 이거 보세요. 마우스. 그러면 그 생쥐들은 어디 있나요? 하고 묻고 싶으면. Where is the mouse? Here. 이렇게? Where? 있어 아닌데. 왜 내가? 여보세요. 이게 맞습니다. 눈치 챈 것 같은데? There are. 그렇지. 아이고 똑똑해졌네. 오케이. The mice는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A bad day. 그렇죠. 똑똑한데요? 맞죠? 그럼 where are the mice 했을 때 만약에 바닥 위에 있다라고 하고 싶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They 그렇지. are 와, they on are? the floor. 그렇지. 오, 깨달았어. 깨달았어. Very good. 뭘 고쳤나요 이번에는? 왜 마이크 아이스 라이스 아, 뭐야? 응? 라이크 이거 고쳤어? 어 틀린 거 계속해서 두 개네요. 맞는 거를 계속 틀리게 고치고 있어요. 아 뭐 이게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랬더니 It is on the year. 조금 틀렸는데. 아 It is in the year. 그렇지. 마당 위에가 아니고 마당 안에 있다. 그럼 앞에 빛이 on이 아니고 뭐 써야 돼요? In. In의 뜻은? 아, 뭐뭐 안에. 그렇죠. 마당 안에 있으니까 in the yard 해야 되겠죠. 그래서 Where is the mouse? Where is the mouse? 그랬더니 대답이 It is on the wood. 응? 희한한데? It is in the wood. On the wood면 숲이 있을 때 고 위에 이렇게 막 붙어있는 거야? 맞고 숲 속에 있으면 당연히 뭐겠어? In. In the wood 해야죠. 오케이. 수고했고요. 쓰기 시험. 잘 쳐서 선풍기처럼 저기 붙어있으면 뭐예요? 저것도 on이에요. 이렇게 붙어있어도 on, 이렇게 붙어있어도 on,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붙어있어도 붙어있으면 저것도 다 on. 붙어있으면 on. 예? 뭘 틀렸는지 모르겠니? 네.